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3만리 이달 9월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 스페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저희 한 달 동안 어부님과 바다같이 드넓은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을 낚아채는 방법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20년 주식 낚시꾼의 매매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매수는 유연하게, 매도는 쏜살같이 낚아채는 방법 함께 해보시죠. 네, 그럼 어부님과 함께하는 주식바다 생존기 주식향해 방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뭔가 강의,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부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때 솔직히 보람을 느꼈어요. 네, 개미찾아 3만리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부님 먼저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 뭐 이 테마 저 테마 막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아마 뭘 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 해결해 드리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마 저 테마 움직였던 어지러운 시장,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러 어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알아보는 대물통신 시간인데요. 어부님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뭐 네. 지수 왜곡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체 수급이라고 하죠. 네.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 네,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쪽 방향으로 막 쏠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과연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나, 기관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이도저도 다 싫다, 막 나는 그냥 나 홀로 가겠다, 뭐 갈팡질팡 하실 텐데, 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시황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측해 보는 겁니다. 앞날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측을 해봤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을 잠깐 쉬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조금 모아놓거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만약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고 이제부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오를 일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식을 사 모아갈 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그 시기지 않나, 모아가야 될 시기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거래소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코스피 종목인데요. 네. 3,300을 찍고 1년 반 동안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잠시만요, 거래량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코로나 지나서,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코로나 지나고 엄청나게 올라왔던 우리 시장이 네.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금리 인상이 쭉 진행이 됐는데,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은요, 아무리 늦어도 한 1년 8개월,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되고요. 빠르면 1년 안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가 지금 거의 피크 타임이었다라고 보면 금리 인상에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 연말로 갈수록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 둔화되고 있죠.
그동안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고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못 올렸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 지표가 지금 조금씩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다. 무슨 준비를 해야 돼? 대시대 초입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이제 우리도 매집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 올 초에 지금 잠깐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올 초에 지금 저점이 얼마였냐면요. 한 220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여기 2200포인트. 근데 올해부터 제가 작년 말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만 좀 꺾이면 어느 정도 뭐가 된다? 이제 올리는 거를 띄엄띄엄 올릴 거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가 어디까지다? 2600선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이렇게 떨어졌다가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네.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 자,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작년 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네. 이런 종목이 대물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요 종목을 차트를 한번 줄여보면 네. JW 중해 제약입니다. 네. 자, 요걸 여기 올려놓을게요. 작년 말까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두르기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향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였죠. 자,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작년 말 기준입니다. 12월 말 기준의 선이에요. 그러면서 작년 말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렇게 지금 가두리향 시장과 영심이를 만나죠. 여기서 가두리향 시장과 영심이는 뭐냐면 가두리향 시장은 과매도, 그러니까 흘러내려도 좀 과하게 흘러내렸다. 그다음에 영심이라는 건 뭐냐면 추세 전환을 하는 신호. 그걸 우리는 영심이라고 해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가두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과매도가 나오고, 조금 올랐으니까 단기 차익 매물들 나오고,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보이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기준선 있어요. 0을 네. 돌파하는 CCI 지표입니다.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는 이제 영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여기를 우리는 이제 알기 쉽게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네.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분할 매수 해 가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언제든지 조금 올라도 조금 내려도. 아, 대시세를 위한 부분인데 뭐 10% 오르고 5% 떨어지고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세력들 매집할 때 우리도 같이 매집해야지 우리는 그냥 넉넉히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JW 중에 제약. 어떻습니까? 조금 기다렸지만 지금 현재까지를 본다면 자, 이 구간이 아까는 어땠습니까? 이 구간이 되게 아까는 되게 높아 보였었죠? 네.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점이네요. 저점이죠. 네.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야기해서 네. 이 구간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무엇이다? 낚시꾼이 대물을 잡으려면 낚싯대를 들여놓고 기다려야 되지. 뭐 딱 담그자마자, 미끼 담그자마자 뭐 그냥 뭐 한 1분 만에, 10분 만에 대어들이 막 팍팍 잡히면은 아니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네.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하고요. 추세 전환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까지 이 안에서는 언제든지 주포들이 세력들 흔히 이야기하는 메이저 수급들 이런 수급들이 매집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물 종목을 기다리면 되는데 자, 시세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올 7월 달에부터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때 가격대가 한 2만 원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점이 5만 원인데 뭐 5만 원에 다 못 팔았다 하더라도 한 4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100% 정도 되죠. 만약에 내 포트에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 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멘탈도
멘탈도 네. 지킬 수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작년 말에 여러분들 대시대 종목이라고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 네. 네. 디오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에요. 일정한 패턴. 저는 이 종목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 아이도 이 곧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왜 본격적인 하락이냐면 여기는 하락 구간이었고 횡보 구간이었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을 또 이제 어떻게 해요? 확대해서 보여드려야죠. 추세 전환이 되는지. 자,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는지. 그쵸. 지금 보시면 네모칸이 나오죠? CCI 네. 지표상으로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쵸, 하락 추세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요 때는 지금 요 앞에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은 네. 요 때부터는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뭐 이제 이 종목의 업황도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도 해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추세 전환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추세 전환 신호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거 추세 네. 전환 신호. 근데 여기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이 원, 이건 필요 없어요. 자,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세 전환 신호. 자, 대시들은 난 갈 수 있다. 나 준비한다. 라고 신호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 관심 있게. 그렇죠. 관심 있게 분할 매수로 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 구간에서 네. 낚싯대로 이제 줄을 던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대물 낚시를 하면은요. 네. 대물 낚시를 하면 아까 우리 오픈 채팅방에 혹시 보셨나요? 어떤 거요? 어떤 분이 네.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 사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네. 낚싯대를 쫙 부채꼴 모양으로 펴두셨더라고요. 근데 네. 10대를 펴두셨어요. 10대를? 네. 네, 10가지 종목을 노리시는 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우리 이제 조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낚시하는 사람들을 네. 조사님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은, 아, 주식도 저렇게 포트를 이렇게 짜가지고, 네. 대물 낚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대물 낚시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는 내가 그 포인트에서 미끼를 던져놓고 떡밥을 달고 떡밥이 한번 떨어지더라도 다시 떡밥을 달고 대물이 오기까지 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 포인트, 그냥 뭐 맨바닥 아니면은 뭐 시내 냇가, 개울가 네. 이런 데서 대물 낚시하겠다고. 낚시 던져놓으면은요? 안 잡히죠.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잡히긴 없죠, 잡히죠. 날이 있나요? 뭐 미꾸라지, 뭐 피레미, 네. 작은 거 잡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네, 네. 대시세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 대시세를 만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우리가 기다려주면 그런 종목들이 대시세로 나중에 화답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를 보면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추세가 쭉 진행이 네, 되고. 과매도 구간이죠. 네. 예. 그러면은 이 하락 추세가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네. 아, 추세 전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뭔가가 없어. 포인트가 그쵸. 없어.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우리는 CCI 지표를 통해 가지고 가두리 패턴 제가 이게 만든 이 시그널, 네. 이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네. 어떻게 하면 된다? 편안하게 모아가시면 네. 된다. 그때부터 낚싯대 던지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박스권 안에서는 네. 조금 5% 오르든 5% 내리든 꾸준히 모아가시면 예. 된다. 지금 이때 가격대가 거의 2만 원 초반 부분입니다. 네. 차트를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까지 올랐나요? 오늘은 3,450원. 네, 오늘 네. 3,450원. 고점이 4만 원 정도 조금 안 되죠. 오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에서 50%밖에 안 올랐네요. 아직 대시세라고 하기엔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네. 아직 얘는 진행 중이라고 봐요. 지금 들어가는 건 다른 기법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신규 매수로는 좀 애매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시세를 계속 즐겨보자. 만나고 있다. 즐기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50%도 좀 큰 수익률인데 네, 더 근데,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대시세라는 거는 뭐 10%, 5%는 대시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네. 붕어를 잡아도 또 네. 참돔을 잡아도 네. 좀 메타급. 메타급이라고 하면은 참돔이나 이런 거는 좀 그렇고 네. 뭐 붕어도 월척이 30cm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수익률로 따지면 한 대물로 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다음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까요? 자, YG 버즈라는 종목이에요. 네, YG 버즈.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말에 신년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연말 선물로도 드리고 작년 초반에 신년으로 신년 선물이라 해서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자, 이 종목도 그 당시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작년 말이었죠. 이렇게 하락 추세였어요. 자,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어요. 11월 달 지나고 지금 12월 달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자, 그다음부터는 여기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동그라미 추세 전환 신호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자, 이렇게 차트를 조금 줄여보면 요 저점 부분과 고점 위아래에서 요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주포들과 같이 매저 수급들과 같이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가격이 한 1440원 정도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440원 정도. 네. 자, 그러고 나서 이후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줄일게요. 줄여가지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 가면서 우리도 매집해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물 낚시가 뭐 한꺼번에 바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려야죠. 근데 올 4월, 5월에 조금 흔들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0원대에 잡았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2,590원 최고점이. 그땐,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지금 한 100% 이상 수익이 났죠. 이 정도면 대시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네. 대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자, 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저도 단기 매매 많이 해봤고 저도 급등주도 많이 해봤어요. 저 또 상따 전문가이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대시세를 안정적으로 만나려고 하면은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장에 가장 잘 맞는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다. 기법을 가지고 왔다. 그냥 여러분들 뭐 단타 쳐서 운 좋게 뭐 한 5%, 10% 수익 나면 솔직히 계좌 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뭐 얼마나 올라옵니까? 별로 안 올라오죠. 또 그 다음 날 또 잘못해가지고 막 네. 으쌰으쌰 하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좀 무리하다가 네. 뭐 한 두세 번 잘해서 매매해서 모았던 거 하루아침에 또 다 수익 반납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지금 대시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차츰차츰 모아서 한 10%, 20% 정도를 모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1억 기준으로 한 돈 1천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모아서 이런 대시대를 만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시대가 뭐 10%, 20%가 아니죠? 네. 지금 뭐 두 배, 세 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1천만 원이 2천만 원, 1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메이저 수급들은요, 이렇게 저점에서 모아가서 업황 들어올 때, 시장 들어올 때, 재료 나올 때, 뉴스 나올 때, 그때 팔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팔고 나올 때 그 물량을 받으려고 해요, 자꾸. 아, 달리는 말이 더 가겠지. 가는 놈이 더 가겠지.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시기일수록 차트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뭘 보여드리냐면 다시 업종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업종 차트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네.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조정을 받아도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아도 기술적으로는 한 2450선 정도, 2400선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렇게 억눌렀던 거, 네. 억눌렀던 악재가 이제 거쳐간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금리,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연말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소식이 나와서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표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이거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수 3000 한번 외쳐도 되나요? 저는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 지수 3000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지금 시점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목을 저점에서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 저점에서 매집하기가 모아가기가 참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증시 찬바람 불면은 어떻게 돼요? 찬바람 불면 증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주식 한 2, 3년 정도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찬바람 불면 주식시장 좋아진다. 네. 올라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찬바람 불면 이제 네.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정부에서 민생 살리기 정책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포기할 자리가 아니다. 대시세를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딥노이드. 네. 최근 추세 좋지 않나요? 최근 추세 많이 좋아졌죠? 네.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네. 이거 좋아 보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한 2만 원에서 뭐 한 15,000원에서 올랐는데, 지금 한 25,000원권에서 한번 에너지를 응집하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럴 때 들어가세요. 맞아요. 물론 잘 되면 좋은데 네. 이런 경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울리죠. 우리 이데일리 방송, 제 네.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딥노이드 25,000원에 물려서 20% 네. 물려있는데 매수가 속상해요. 올까요? 네. 자, 딥노이드는 이 자리가 네.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네. 뒤로 더 가셔야 돼요. 뒤로 더 가시면 이 종목도 결국엔 제가 이건 너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신년 선물로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마무리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과매도 구간이 나와야 되고 네, 영심이. 자,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과매도 구간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모양 이제부터는 모아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추세 전환 신호. 자, 나왔죠?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낚싯대를 던지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같이 메이저 수급들과 매집하시면 돼요. 자, 이런 큰 박스권 안에서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격대가 지금 얼마인가요? 5,800원. 네. 한 6,000원. 자, 여러분들. 사놓고 바로 가는 거 기다리지 마시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기다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딱 지금 벌써 느껴지시나요? 6,000원 평균적으로 그냥 6,000원 잡겠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가가 지금 27,000원이에요. 몇 배가 올랐나요? 400%. 자, 이제 낚싯대를 던지고 계속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네. 중간에 이거 수급 우리 배우셨죠? 지난주 월요일에 수급 배웠으면 팔 자리도 없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딥노이드 현재까지 추세가 어떻게 됐나요? 좀 줄여드릴게요. 자, 6,000원에서 지금 그냥 한 오늘 가격 27,000원 정도 잡으면 6,424. 네. 6,530. 한 400%, 한 네. 4배 정도 갔죠? 예. 이 정도는 돼야 대물 종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 20% 사가지고, 물론 중간에 한번 이렇게 흔들릴 때, 한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 했다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절반, 한 10%, 4배 갔어요. 그럼 내가 1억 가지고 매매해서 1000만 원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만 원이 지금 4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래야 지금 계좌가 조금씩 올라오지,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너무나 이게 단기 매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 계좌가 거의 크게 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그러시면은 충분히 이번 시장 충분히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포인트 종목은 없나요? 포인트 종목? 네. 지금 이제 막 매집하거나 네.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요.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네. 제가 안 알려주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 오전 제가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한 두 종목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오늘 거의 확실하게 제가 딱 찾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장중 방송에 들어오시면 아침 9시부터 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런 종목이 이런 시그널을 주는구나, 추세 전환 신호를 주는구나,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 노리며 모아가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매입해 볼 만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내일 오전 9시에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며 추세 전환 후 매집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는 숫자 4글자 4242입니다. 방금까지 살펴봤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되면서 대시세 출발점에 있는 종목들 내일 오전 9시 장중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내일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부님 조금 더 한번 이야기 설명 들어볼까요? 네. 결국엔 대시세라는 거는 뭐냐면 중간에 들어가서는 대시세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시세로 예측이 되는 출발점에 사놔야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두 배, 세 배 이런 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두 배 오른 자리에서 세 배 오른 자리에서 들어가서는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알려드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체 지금 요즘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로 자꾸 바뀌시는 것 같아요. 내 계좌는 지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익만 쫓다 보니까 오히려 계좌가 더 힘들어지시죠. 결국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빠른 것 같지만 결국 결승점에서 보면 단기로나 10% 올렸습니다, 20% 올렸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대시세가 나는 종목 끝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 이깁니다. 그쵸.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께 이 두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물론 지금도 이제 조금 후에는 종목 상담을 할 테지만 여러분들 지금 종목 상담을 받아 보니까 그냥 저점에서 사신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날라가는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는 중에 사가지고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두 종목 준비해서 여러분들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처가 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는 방법 어떻게 들어오면 되는지 안내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란톡에 검색을 하세요. 주식어부 30일. 그러시면 거기 비밀번호 7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4242 누르세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내일 오전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뭐 종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가두리 패턴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차트도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강의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내일 한 번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가두리 기법 궁금해요. 뭐 영심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지금 우리 방에 거의 한 400분 가까이 계시는데 거의 뭐 하루에 지금 100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한 분은 그러니까 한 분 질문할 때는 한 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400명을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진짜 절실함이 있는 분들은요. 꼭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대시세 노려보는 추세전환 신호 나오면서 주가 상승 출발점에 있는 종목들 내일 오전 9시에 장중 온라인에서 공개드린다고 하고요. 이 온라인 공개와 함께 저희 내일 가두리 패턴 강의까지 진행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이 뜨면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했던 뭔가 강의,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머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때 솔직히 보람을 느껴요. 네, 저희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두리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앞서 계속 함께 공부해본 이 하락 추세, 과매도 구간에서 추세 전환 신호 나오면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 계속 공부해봤죠. 이 가두리 패턴에 맞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오늘 어부님께서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채팅방 클릭을 하고요.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고 입장하셔서 답답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어부님께서 추첨 통해서 한 분께 민물 장어를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신청 받는 동안에 어부님과 현 시장에 그렇다면 내 포트, 내 계좌를 어떻게 전략을 짜보고 재정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 전에 여기 민물장어 오늘도 이제 보내드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피디님, 한 분 보내주시는 건가요? 한 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잘 안 잡히지 않아요? 많이 잡으셨나요? 네, 잘 안 잡히죠. 한 분 정도면은 제가 직접 갔다 와야겠네요. 한번 좀 가서 좀 낚시를 해보고 안 되면 좀 맥이라도 제가 잡아서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제가 힘도 내시고 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예전에 고기 모양 슬리퍼도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건강이 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시장 잘 버텨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민물장어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건강 중요하신데 제가 볼 때는 어부님이 좀 갈수록 야위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부님도 좀 건강은 잘 챙기시고 잘 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월, 화, 수, 금 매일 나오다 보니까 이제 뵙게 되는데 어부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부님.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시에 여러분들과 뵙고 있는데 9월 전문가가 됐어요. 9월에 베스트 전문가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금 공부도 하고 방송 준비도 하고 제가 솔직히 이거 50분 방송이지만 이건 5시가 넘게 준비해요. 준비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장어 좀 잡고 저도 먹을 만큼 조금 잡으셔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많은 종목 고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박하슨 님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 13,154원, 비중 20%. 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복구할 수 있을까요? 유유해서 봤더니요. 어제 상한가를 나왔다가 오늘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가도리 패턴 봤을 때 어떤 위치인가요, 지금? 13,000원에 샀다 그랬죠, 이분. 네, 어제 들어가셨대요. 13,154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네. 어저께 이제 네. 상한가가 갔죠.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제 상한가 들어갈랑 말랑 하니까 아, 지금 사놓으면 상한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 밑에 어디에서 사신 것 같아요. 어저께 상한가가 13,270원이었습니다. 1,300원대 13,000원대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수급 쪽으로만 풀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패턴만 본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큰 박스권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본다면 내일은 아니더라도 매수가는 올 겁니다. 매수가는 오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거래량 터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만 넘어간다면, 이것만 넘어가준다면, 자, 대시세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지금 매물이 좀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마지막 목표가 중간에 매물이 없으니까 한 2만 원 선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얘는 지금 가두리 패턴으로만 풀어본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였죠. 이 안에 한번 아이쿠야 죄송합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두리 패턴이 지금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여기서 한번 만났는데 이거는 지금 상한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두리 패턴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급만 본다면 매수가는 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그 대신에 14,000원을 넘어가야 대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별이님의 박셀바이오 보겠습니다. 매수가 82,000원, 비중 15%인데요. 오늘 종가는 41,250원, 작년 8월 가격이세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손실률이 크시거든요. 박셀바이오, 매수가 82,000원, 네. 어떻게 볼까요? 하락 추세인데 가두리 패턴에 이런 좀 과매도 구간 혹시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버님? 자, 지금 이 종목 가두리 패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세는 앞부분에서 가두리 패턴이 한번 나왔고요. 자, 지금은 다시 한번 가두리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만 원대에서부터 3만 원대까지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하락 추세는 벗어났어요. 이제 추세 전환 신호는 나와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아니면 또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두리 패턴이 나올만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과매도 구간과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 8만 원대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한 4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낚싯대 지금 들여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다음 8만 원에서 지금 4만 원대 추가 매수하게 되면 8만 원, 4만 원. 그럼 한 6만 원 정도가 평균 매수가 정도 되겠죠? 네. 자, 6만 원 정도면 여기 정도면 평균 매수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박셀바이오 저는 뭐 좋은 결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박셀바이오 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판마파탈 영심님 종목 볼게요. 카카오이고요. 매수가 108,000원, 비중 25%입니다. 오늘 종가 48,900원, 재작년 한 2022년 정도 되게 오래 물려 계시고 있거든요. 카카오는 또 가두리 패턴 봤을 때 어떤 구간인지 궁금하거든요. 또 최근 많이 올라오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카카오를 가두리 패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17만 원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낚싯대를 드리고 나면 네,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그쵸. 자, 얘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제가 네모칸을 그어드릴게요. 네. 자, 이 구간 안에서는 같이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모아가, 카카오도 네. 모아가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네. 그럼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일까요? 카카오도? 저희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뭐 100%, 200% 이런 대시세 카카오도 기대할 수 있나요? 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매수했던 가격을 떠나서 지금 가격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모아 간다면 얘는 1차 저항 라인이 어디냐? 자, 11만 원 선입니다. 자, 카카오 대형주죠. 그렇죠. 국민주 대형주. 21조 7천억짜리입니다. 21조 7천억짜리를 한 100% 수익을 본다. 두 배 정도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종목도 대물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다.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권에서만 모아 간다면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분도 지금 10만 8천 원에 네. 편입을 하셨다고 그쵸.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가두리 패턴 잘 배워가지고요. 앞으로 4만 원대, 5만 원대 모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상전환님의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매수가 4만 5천 원, 비중 20%인데요. 최근 로봇주 좀 흐름이 좋기도 하고 제가 궁금해서 손실료도 있으시고 뉴로메카는 지금 어떤 구간에 있을까요? 가두리 패턴이 끝나는 시점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뉴로메카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종목의 역사입니다. 작년 2022년 11월 4일 날 신규 상장하고 나서요. 자, 그다음부터는 지금 가두리 패턴이 없어요, 얘는. 가두리 패턴이 없고 근데 얘는 아까 가격대만 본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수급으로 풀어야 돼요. 가두리 패턴을 풀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추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종목은 지지와 저항, 수급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4만 원 선인데 너무 깊죠? 너무 깊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 5만 원 선이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본전 심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오늘 어제 보세요. 맞고 떨어졌죠. 자,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터지고 맞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안타까운데 저는 요거 아직까지 크게 손실 아니니까 네. 크게 손실 아니니까 요건 저는 교체 매매. 내일 제가 온라인 교육 방송 온라인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으로 최소한 절반이라도 저는 좀 교체 매매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어부님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런 교체 매매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도 어부님의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400원, 비중 15%인데요. 유니온도 지금 현재 손실률이 좀 크세요. 유니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부님? 유니온 7,400원. 이분 네. 같은 경우가 지금 7,400원이면 여기 그러니까 한 7월 달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런 자리인데 자, 가두리 패턴이 한번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유니온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두리 패턴은 이미 이 뒤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올 초에 만났어요. 자, 올 초에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올 초에 어떻게 만났냐면 하락 추세 여기서 벗어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상한가 나왔지만 여기 네모칸. 자, 과매도. 두 번째 저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시그널, 추세 전환 시그널. 자, 어디냐? 그게 바로 요 원입니다. 이게 이 구간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꾸준히 모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는 모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미 이 가격대가 보시게 되면 얼마냐? 자, 6천 원대입니다. 6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자리가 어떻게 됐나요? 12,000 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나왔죠. 이미 대시세는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두리 패턴을 풀어보자면, 이제 가두리 패턴을 풀어보자면 아직은 하락 추세를 진행 중이에요. 안타깝지만 조금 기다려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직 가두리 패턴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하락 추세 진행 중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런 종목을 먼저 다시 한번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더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까 아직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본인의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마 작용을 하실 거예요. 네. 자금의 성향도 있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2천 원 됐는데 3천 원 됐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팔라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추가 매수 구간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앞으로 저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구간이 나올 텐데 그 추가 매수도 추세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하시면 저는 좋겠다. 그래서 가두리 패턴을 여러분들 좀 익히고 또 저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좀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추세 전환되는 신호 잡아가지고 네. 그때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신 종목들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은 방금 올라오신 분인데요. 올해 너무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코위버 볼게요. 미니미니님의 코위버 매수가 11,500원, 비중 15%입니다. 2020년에 매수하셨고 언젠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좀 오래 물려 계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가두리 패턴으로 봤을 때 또 어떤 구간인지 궁금해요. 네. 네. 이전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가두리 패턴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지금 하락 추세는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하락 추세는 벗어났는데 코이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막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호가 시그널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매도 신호도 없고 그다음에 추세 전환 시그널도 없어요. 자, 지금은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들 이탈하게 되면 일단 비중은 조금 줄여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직 가두리 신호는 추세 전환 신호는 안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피디님이 자꾸 뭐라고 하셔가지고 네. 집중하느라고 제 차례인지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내일 좀 아까 그 코이워도 보셨고 지금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절반은 교체 매매 의견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장중 9시 온라인 네. 공개 방송을 합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할 텐데 내일 오셔가지고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 맞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교체 매매할 정도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주식어부는 왜 저렇게 대시세를 외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일 실전 가두리 기법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할 만한 종목도 한 두 종목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혹시 또 단기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물어보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네. 2주가량 가두리 패턴을 함께 공부해보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 가두리 말고 네. 또 다른 뭐 낚시 매매 기법 뭐 없나요? 네. 뭐 낚시는 그냥 네. 뭐 민물 낚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파리 낚시도 있고 뭐 원투 낚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제가 이제 가두리 패턴, 가두리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물과 바다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물과 바다 기법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집중하지만 다음 주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번 9월 한 달간 아주 알차게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9시부터 어부님께서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배웠던 이 가두리 패턴에 맞는 즉 추세 전환 후에 대시세 출발점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다고 하고요. 또 실전 가두리 기법도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이제 500여 분 정도 계시는 방이 뜨고요. 클릭하시면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 9시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부님께서 이런 그물과 바다 기법도 새롭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식 어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부님과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